99% 사람들은 모른다는 숨겨진 꿀템입니다. 너무나도 편리하고 또 엄청 빠르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어서 진짜 여러분 이거는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컴퓨터 카메라 위에 뭐 마스킹 테이프나 뭐 종이 쪼가리 뭐 포스트잇 이런 걸 붙이고 가리고 사용하잖아요. 카메라 위치에 딱 붙이면은 한 번에 터치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카메라를 가렸다가 안 가렸다가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진짜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99% 사람들은 모른다는 숨겨진 꿀템입니다. 제가 뷰티 유튜버지만 오늘은 뷰티 제품이 아닌 우리 생활, 우리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숨겨진 꿀템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번 영상 진짜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거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짜잔! 아니 웬 컨버스 화냐고요? 컨버스 화가 추천템이 아니라 바로 여기 달려있는 고무끈입니다. 고무끈은 아마 아실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해드리자면은 바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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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자체가 고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정말 편리한 그런 제품이에요. 보통 러닝화 같은 운동화들은 그냥 이렇게 억지로 쑤셔 넣으면은 이게 알아서 잘 들어가다 보니까 신고 벗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이런 캔버스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끈으로 신발 자체를 꽉 묶어버리다 보니까 신고 벗기가 엄청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무 끈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세상 귀찮음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편리하고 또 엄청 빠르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어서 진짜 여러분 이거는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이 고무끈을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아무런 그냥 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보니까 끈도 컬러가 굉장히 많고 또 끈 길이가 정말 다양해요. 저는 120cm 짜리를 구매했는데 제가 발이 250이거든요? 제 발에는 정말 넉넉하게 잘 맞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이 캔버스화 말고 다른 컬러의 캔버스화도 있는데 걔는 고무끈을 장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것만 주구장창 쓰고 걔는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워낙 신고 벗고 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그만큼 내 이 신발 라이프 신발을 신고 벗고 하는 내 생활이 정말 많이 좋아져서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다음 생활 꿀템은 여러분 진짜 신박한 제품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제품인데 바로 짠! 여러분 이게 뭐게요? 바로 모니터 카메라 가리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카메라에 막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거 붙여서 가리나요? 요즘에 막 컴퓨터 해킹을 통해서 그 카메라까지 해킹을 해서 막 남의 사생활까지 들여보는 약간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카메라를 가리기 위해서 컴퓨터 카메라 위에 뭐 마스킹 테이프나 뭐 종이 쪼가리, 뭐 포스트잇 이런 걸 붙이고 가리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걸 붙이면은 굉장히 막 거추장스럽고 또 내가 만약에 진짜 카메라를 쓸 필요 있다, 내가 뭐 화상 미팅을 한다 하면은 그것도 테이프를 막 떼고 붙여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되게 번거롭고 또 이게 미적으로 그닥 예쁘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거슬렸는데 이거는 저희 언니가 발견해서 저에게 선물한 제품인데 카메라 위치에 딱 붙이면은 한 번에 터치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카메라를 가렸다가 안 가렸다가 가렸다가 안 가렸다가 할 수 있는 정말 신박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좋았던 게 이게 화이트랑 블랙이 있더라고요. 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자체가 블랙이다 보니까 블랙을 붙여놨는데 제 아이패드는 베젤이 화이트 컬러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패드에는 이 화이트 컬러 붙였는데 이렇게 쉽게 카메라를 가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진짜 와 이런 거를 누가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너무 기발한 제품인 거 있죠. 이거는 요즘 시국같이 좀 비대면이 좀 일상화된 그리고 화상 미팅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꼭 필요한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가는 숨겨진 꿀템인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핸드폰과 관련된 제품인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귀여운 그립톡을 붙여놨는데 가끔씩 이 그립톡이 좀 번거로울 때가 있고 또 이 그립톡을 붙이면은 무선 충전이 되지 않아서 가끔씩 이 그립톡이 좀 귀찮고 좀 번거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꿀템을 가져왔는데 바로 짜잔!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이 칼국수 면 같은 게 뭐냐면은 바로 핸드폰 고무 끈입니다.
제가 이거를 장착하는 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핸드폰 케이스 추천 영상 거기서 보여드린 케이스인데 이거를 한번 꼽아볼 거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구멍 그리고 충전하는 쪽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 넣고 이게 고리가 있는데 고리에 싹 꼽으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핸드폰 스트랩이 생겼어요. 이 스트랩의 큰 장점은 일단 그립톡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붙이면은 떼고 재활용하기 매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후크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뭐 다른 케이스에 꼽을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손이 진짜 잘 가고 또 이런 고무끈 말고 그냥 리본 같은 천으로 된 그런 핸드폰 스트랩도 있어요. 아무래도 정말 짱짱한 탄성 없는 리본 끈이다 보니까 오래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손가락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늘어나고 회복력이 좋은 그런 실리콘 고무 끈 같은 거라서 이렇게 손가락을 다 넣을 수도 있고 뭐 핸드폰 손가락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 다음 제품은 여러분 이거는 이 동종 어깨? 동종 제품 중에서 이게 단언컨 1등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짜잔! 제가 이렇게 두 개나 쟁기고 있는 세안 밴드입니다. 이거는 뷰티 유튜버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유트루님이 라이브 채널에서 자주 착용하는 그런 세안 밴드예요. 유트루님이 이걸 정말 잘 쓰고 엄청 편하다고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거를 노란색으로 처음 구매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세안 밴드가 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머리통 자체가 제일 커요. 웬만한 헤어밴드는 너무 땡기고 너무 작고 막 쓰면은 내 이마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안 밴드를 아예 안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편해요. 이게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는데 머리통에 썼을 때 막 두피가 땡기거나 쫄리거나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요. 거기다가 옆에 보시면은 이 둘레 자체가 되게 굵거든요. 이 머리카락 자체를 되게 안정감 있게 딱 잘 잡아줘서 머리카락이 막 흘러내리거나 또는 헤어밴드가 너무 얇아서 막 점점 뒤로 가거나 그런 느낌 아예 없이 진짜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남성분들은 이런 세안 밴드가 너무 땡기고 작고 불편해서 손이 진짜 잘 안 가는데 이거는 진짜 남성분들도 정말 편하게 땡긴 거 하나도 없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어서 남성분들에게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제품은 진짜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제품인데 제가 생각보다 발이 커요. 250을 신는데 저처럼 250, 255 또는 260을 신으시는 분들은 양말을 사기 굉장히 어렵고 페이크 삭스 이런 양말은 진짜 사이즈가 터무니없이 작아서 맨날 발가락이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프거나 또는 구멍이 나거나 그럴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짜잔 바로 여기 양말 여기가 진짜 양말 맛집이에요. 이 하얀색은 조금 도톰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양말에 살짝 쿠션감이 있는데 이 쿠션감이 있고 좀 발을 좀 잘 지탱을 해주다 보니까 신었을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두께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한여름에 신기는 좀 덥겠다 싶어서 짠! 이걸 구매했는데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얇아서 여름에 신기 좋아요. 사실 뭐 발이 작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거에 니즈가 별로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편한 양말은 진짜 제 인생 처음 신어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아주 극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들은 플랫슈즈나 로퍼 같은 데 신으면은 양말이 보여요. 그래서 막 그런 완벽한 페이크 삭스는 아니지만 뭐 운동화나 캔버스화를 신는데 발목이 보이게 신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신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250 이상 신는데 발이 너무 불편하다, 양말이 너무 쫄린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강추드려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거는 정말 생뚱없을 거예요. 바로 짠! 여러분 이거 뭐게요? 맞춰보세요. 짜잔! 바로 수세미입니다. 여러분 수세미 있죠? 수세미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그 수세미. 여러분 설거지할 때 수세미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수세미가 바로 얘 원래 이름이에요. 얘가 진짜 수세미예요. 천연 수세미. 수세미를 말리고 껍질을 까면은 바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 천연 수세미가 진짜 설거지가 잘 돼요. 기름진 것도 엄청 빡빡
잘 닦이고 엄청 뽀득뽀득하게 닦이고 그리고 이게 100% 천연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다가 이거를 조금 너덜너덜할 때까지 많이 썼다 하면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도 되고 천연 수세미가 되게 좋은 게 보통 대부분 그 아크릴 수세미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은 그 아크릴 수세미에서 그 아크릴이 조금씩 조금씩 다 삐져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그릇에 약간 미세한 그런 아크릴 플라스틱이 붙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은 그 음식물 잔여량이 이렇게 쫙 모여서 그 하수구에 쌓이잖아요. 그 음식물을 모아서 또 음식물을 버리는데 아크릴 수세미를 사용하면은 그 아크릴 찌꺼기들이 음식물 안에 같이 들어가서 음식물을 분해할 때 100% 음식물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미세한 아크릴 찌꺼기가 들어간대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천연 수세미를 바꿨는데 환경적인 의미도 좋고 정말 저렴하고 거기다가 그릇까지 아주 뽀득뽀득하게 뭐 기름진 것까지 아주 뽀득뽀득하게 잘 씻겨서 저처럼 이렇게 살림을 하거나 또는 친구가 자취를 하거나 또는 뭐 부모님에게 선물하거나 이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숨겨진 생활 꿀템을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유용했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제품은 진짜 제가 보장드리는 생활 꿀템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 챙기시고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